집안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8가지 식물. 집안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8가지 식물. 아름답고 공기를 정화하고 청소해주는데 도움까지 주는 식물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8가지 식물, 그 이상은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실내용 화초는 관상적인 디자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단지 멋지게 보이고 색을 추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를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마당에 화초를 두는 것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내용 화초의 혜택에 대해 발견하는 중이다. 그러나 일부 종류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보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들은 당신의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이 알려졌다.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은 심기에 아주 쉽고 만약 당신이 제대로 돌본다면 관리하기에 수월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가장 좋은 실내용 화초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6가지 식물에 대해 추천하려고 한다. 아리카팜, 더이리카팜. 아리카팜은 인테리어 공간을 위한 보기 좋은 식물이다. 이 식물의 잎은 아름답게 흐르고 당신의 방에 진정 효과를 준다. 그들은 또한 신보 유지하는데 매우 쉽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의 먼지와 유해 입자를 통해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일은 한다는 것이다. 대나무 야자, 더 뱀부펌. 보기에는 이전에 설명했던 야자와 비슷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대나무 야자는 꽤 다르고 내부의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아주 유익하다.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다른 노염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집과 조화를 이루고 당신이 휴식을 취할 때 필요한 평화로운 감정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듯 이 식물은 자랑스러운 겉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놓든지 열대의 느낌을 준다. 3. 양치류. 양치 식물은 거의 잡초처럼 자라는 매우 인기 있는 식물이다. 그러나 당신을 속이게 놔두지 말자. 그들은 매우 흥미로운 품종이다. 양치 식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믿어진다. 그들의 모양 때문에 요즘 시대의 홈 데코레이션을 위한 좋은 선택권이 되었다. 이 식물에는 톨루엔과 크실렌과 같은 성분의 공기를 정화해주고 부드럽고 가벼운 잎이 있다. 이 두 물질은 일반적으로 접착제, 매니큐어 및 다른 화학 제품에서 발견된다. 양치류가 관리하는데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이 식물은 다른 종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쟁이, 덩굴. 담쟁이, 덩굴 혹은 잉글리시아이비는 거의 어느 곳에서든 살아남는 식물이다. 다행스럽게도 또한 당신의 집과 같은 실내 공간에도 완벽하다. 이 식물의 이점 중 쉽게 성장하고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당신의 집의 풍수를 돕는다는 점들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온도가 높은 장소에 이 식물을 배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들은 너무 건조해질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난초 이 식물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이 식물이 다른 꽃들보다 섬세한 반면 이들은 유지하는 데 핵심 열쇠는 필요한 물과 태양의 양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다. 집안에 이 식물을 배치하는 것은 벽 페인트와 가구에서 발견되는 공기오염 물질인 크실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밤에 호흡을 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침실에 완벽한 식물로 만들어준다. 6. 포토스 식물 버서스 플랜츠. 이 식물은 매우 유명하고 찾기에 쉽다. 어떠한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사무실, 공공장소, 이벤트룸 및 쇼핑몰 등의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매우 유명하다. 60도에서 85도 사이의 온도 환경에 손쉽게 적응한다. 그러나 당신이 명심해야 할 점은 토양을 약간 축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이 식물은 포르말데히드, 크실렌 및 벤젠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스파티필럼. 사람들이 스파티필럼을 집에 두고 싶어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늘과 낮은 기온에서도 잘 자라는 튼튼한 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식물은 멋진 장식품이다. 특별한 유지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독성 불순물 등을 제거해준다. 아세톤 에틸 아세테이트 암모니아, 벤젠 메틸 알코올 크실렌 포르말데히드 트리클로로 레틸렌 8. 마더인로우 텅, 머더린 로즈 텅. 마지막으로 마더인로우 텅 혹은 금줄 범꼬리 식물은 인테리어 데코에 매우 유명하다. 이 멋진 식물은 거의 모든 온도에 살아 남을 수 있다. 만약 이 식물을 야외에서 키운다면 104도의 높은 온도까지와 23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 공기 중 벤젠, 자을렌 및 톨루엔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고 한다. 이 리스트 중 당신이 추가하고 싶은 종류가 있는가? 좋아하는 원예 용품점이나 묘목장에서 이 식물들을 찾아보고 집안의 깨끗해진 공기와 균형을 즐겨보자.